여기랑 내고 두상을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두상님이 올리시길 원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은 요동장치 3번 부품 링크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요동장치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에 링크가 결합되어 슬라이드를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왕복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출제되었던 요동장치 링크보다는 지금 이제 링크 모델링이 더 어려운 편이고 스윙레버에 출제되었던 링크랑 비슷합니다. 그럼 링크 모델링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럼 문제점에서 모델링한테 필요한 지수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도 치수부터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끝쪽이 전부 다 원형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보다는 중심 거리까지 치수를 뽑아주시는 게 좋고요. 끝쪽이랑 중앙은 이제 링크 폭이 14이기 때문에 지름값은 14mm로 동일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치수를 측정했을 때 이제 지름값이 10mm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면대에서 필요한 치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서 높이 치수 위주로 뽑아주시면 되겠죠. 왼쪽 끝에 구멍 가운데 구멍 지름은 6mm이고 중앙 부분의 구멍 크기는 8mm입니다. 그럼 측정한 치수를 가지고 인펜트에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실행 하신 다음에 중심점 찍으시고 원한 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조금 오른쪽에 원한 게 더 그려주시고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동일 구속 조건으로 E1이랑 E1이랑 클릭해줍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에 원의 지름값 입력해줍니다. 이 지름값은 14mm였죠.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바뀌죠. 오른쪽 원이랑. 저희가 방금 동일 구속 조건을 줘서 그런 겁니다. 선실행 하신 다음에 원의 4분점 찍어주시고요. 반만 스케치 해줍니다. 스케치한 중심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눌러주신 다음에 E1의 중심이랑 그 다음 E1 중심점 찍어주시고 거리값 입력해줍니다. 이 거리값은 62mm였죠. 그 다음 여기서 이 끝점까지 거리값은 이제 36mm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은 이제 15mm였고요. 이 폭값은 이제 10mm였죠. 입력해줍니다. 그런데 중심선은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버렸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구속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수평 구속 조건 클릭해줍니다. E1 중심점이랑 이 중간 중심점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중심선 끝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 쪽이 다 들어가면 색상이 변경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끝에 쪽 폼을 스케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실행 하신 다음에 중앙에 원하게 스케치해줍니다. 그 다음 이 끝점에서 원의 4분점까지 중심선하게 스케치해줍니다. 위에 쪽도 선을 이렇게 여러분하게 스케치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선이 중앙에 딱 걸렸을 때 스케치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저 선에 중심선 구축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수가 변경이 안돼요. 그래서 좀 아래쪽에 선을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 한개 해줍니다. 자르기 단축 X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 원은 전부 다 잘라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중심선 선을 변경해 주시고요. 치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에 치수 뽑아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 거리값은 13mm였습니다. 그 다음 이 치수 값은 이제 6mm였죠. 입력해줍니다. 이번에 지름값이 10mm였기 때문에 반지름값은 5mm겠죠. 5mm 입력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심선이 중심에서 벗어나버렸죠. 이럴 때는 수평구속 조건으로 여러분들 이 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치수는 정확하게 다 들어갔는데 이번에 색상이 안 바뀌죠. 이대로 모델링해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심을 잡고 이렇게 이동해보면 이렇게 이동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속 조건을 주실 분들은 일치 구속 조건으로 E1의 중심이랑 이 중심선에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러 단축키 W를 눌러줍니다. 미러 복사할 선은 이 선이랑 이 선, 이 선 세 개 선택해주시고요. 미러 선 클릭하신 다음에 중심선 선택해주시고 적용 눌러줍니다. 그 다음 왼쪽에 라인으로 선 한 개 끄어주시고요. 이 거리값은 이제 15mm입니다. 이 중심선을 선택 후 구성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구성선으로 변경을 안 하면 돌출할 때 양쪽으로 프로파일이 다 선택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돌출한 프로파일은 여기 한 개, 2개, 3개, 4개, 5개 선택해줍니다. 방향은 대칭이고 거리값은 10mm입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제 링크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홈뷰를 바꿔줍니다. 홈뷰를 이제 돌리신 다음에요. 이쪽 모서리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눕혀지죠. 뷰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줍니다. 현재 뷰 홈뷰 설정을 눌러주시고 뷰에 맞춤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다가 F6번을 누르면 이 뷰가 홈뷰가 되겠죠. 모형 3D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선택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공유해줍니다. Alt W 를 와이어프레임을 변경해주시고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을 안 하면 돌출할 때 프로파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경을 해준 겁니다. 프로파일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선택해 주시고요. 방향은 대칭, 거리값은 18mm 입력해 준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Alt-Q로 음영치를 변경하신 다음에 확인해보면 이렇게 모델링이 되었죠. 자, 그 다음 이쪽 끝부분은 저희가 이제 회전으로 모델을 할 겁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회전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원래 인펜트에 뜬 단축키는 R입니다. R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축 선택 클릭해주시고 중심선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란 구 형태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델링할 때 조상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모델링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회전이 아니라 그냥 돌출로 모델링을 해버렸죠. 문제도면상 이렇게 모델링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도면에 보시면 평면에서 이제 원형으로
원형으로 보이죠. 근데 정면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그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 부분이 동그란 공이 아니라 납작한 형태라면 정면도 뷰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원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나와야 돼요. 3D에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대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정면대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죠. 끝쪽이 동그란 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면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시험에서 출제된 요동장치는 이렇게 링크 끝쪽 부분이 납작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스윙레버는 이렇게 동그란 구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조상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 저희 학생분들은 조상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공유한 스케치는 가시성을 꺼주시고요. 이 링크는 주문 제품이기 때문에 목각기 값을 넣어줍니다. 목각기 단축 F를 누르신 다음에 목각기 값은 3mm입니다. 그 다음 이제 라운드가 들어갈 모서리를 선택해줍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반대쪽이랑요. 그 다음 아래쪽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끝에 쪽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아주 예쁘게 이제 라운드 값이 들어갔죠. 이 부분도 목각기 값을 줘야 되는데 라운드 값을 3mm로 하면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이상해져 버리죠. 저 폭에 비해 라운드 값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라운드 값을 2mm로 좀 깔끔하게 들어갈 겁니다. 모형 툴에 원점 클릭하신 다음 XZ 평면 선택해주고 스케치 눌러줍니다. 와이어프롬 변경해주시고요. 절단 모서리 투영 눌러줍니다. 중심 사각형으로 대충한 게 중심 스케치 해주시고요. 일치 구소 조건으로 중심점 맞춰줍니다. 이 치수율 값은 이제 17mm였고요. 이 치수율 값은 이제 10mm였습니다. 스케치를 다한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은 스케치의 사각형 선택해주시고요. 방향은 대칭, 전체 관통으로 전부 다 차지팝으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뻥 뚫리면서 끝에 쪽이 모델링이 되었죠. 이쪽면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바로 해줍니다. 구멍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투영된 중심점 선택해줍니다. 구멍의 유형은 단순 구멍이고 시트는 없음입니다. 종료 지점은 전체 관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의 크기는 8mm였죠. 8mm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아주 예쁘게 구멍 가공이 되었죠. 다시 위쪽면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바로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구멍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투영된 중심점 선택해줍니다. 이 구멍의 크기는 6mm였죠.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링크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동장치 3번 부품 링크를 모델링 해봤습니다. 링크는 이제 끝부분 모델링 할 때 조상 실수만 안 하시면 충분히 빨리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